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 서울 본부를 찾아 여름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이 장관은 한전으로부터 하계 전력 수급 대책과 뿌리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등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유관 기관들에게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후 한전 서울본부의 광역개통운영센터를 방문해 전력 상황을 확인하고 중앙변전소에 들려 설비 운영 현황을 둘러봤습니다. 한편 산업부는 올 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가 8월 둘째 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9.2기가와트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